주경 야동. 안녕하십니까, 손희조입니다. 이번 강의는 KSC IC 60909 고장 전류 계산입니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 KSC IC 609 달러 고장 전류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대 및 최소 고장 전류의 계산입니다. 세 번째, 발전기에서 고장점까지 전기적 거리의 고려입니다. 네 번째, 건접 전원의 교류 감쇄 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피던스 보전 개수. 여섯 번째, 세 가지 전력 계통. 일곱 번째, 피크값 계산의 K팩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KSC IC 60909 단락 고장 전류의 개요입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준은 주파수 50 또는 60Hz의 전력계통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압은 교류계통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직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류계통에 대해서 550kV를 초과하는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형 또는 불평형 고장 전류를 이 규격의 요구하는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평형 또는 불평형 고장 전류는, 평형 고장 전류는 삼상 단락 고장 전류가 되겠죠. 불평형 고장 전류는 일선 치락, 이선 지락, 선간 단락 고장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대 단락 전류와 최소 단락 전류의 계산입니다. IC60909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최대 단락 전류는 전력기기의 용량이나 전격을 결정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은 차단기의 차단 용량과 투입 용량, 차단기를 포함한 전력계통에 있는 기기, 즉 CT라든지 기타 변압기라든지 이러한 것들, 전력기기들이 있겠죠. 뭐 모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기기들의 열적 강도와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단락 고장 전류는 휴지 선택, 보호장치의 설정, 전동기 시운전 검사 등에 사용이 됩니다.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보호기증기 증정을 할 때는 최소 단락 전류를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IC60909는 특징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장 전류 계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최대 고장 전류와 최소 고장 전류, 고장점으로부터 동기 발전기까지의 전기적 거리를 고려해야 되고, 건접 발전기 단락 회로에 적용하는 교류 감쇄 계수, 그 다음 발전기, 변압기, 발전 유닛은 임피던스 보증 계수를 적용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력계통을 구분 계산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단일 전원계통, 난메시계통, 메시계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단락 고장 전류의 피크값 계산의 K팩터를 규격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산을 하여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IC60909에서 특징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최대 고장 전류와 최소 고장 전류의 계산에서 볼테이지 팩터의 적용과 그 다음에 발전장치와 네트워크 피더의 기어 전류, 선로 저항의 온도 고려, 전동기 기어 전류
등이 최대 고장 전류와 최소 고장 전류 계산에서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고장 전류와 최소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전압 계수를 적용을 해라 하는 겁니다. 최대 단락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할 때는 전압 계수 C 맥시멈을 적용을 하여 계산을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전압 계수에 관한 표입니다. 그래서 전압 계수의 표는 계통 전압에다가 이 전압 계수를 곱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계수는 왼쪽이 최대 전압 계수, 오른쪽이 최소 전압 계수입니다. 그래서 전압 레인지별로 저압 1000볼트 이상, 100볼트 이상 1000볼트, 중압 1kV를 초과하고 35kV까지. 자, 고압인 경우에는 35kV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전압의 범위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최대 단락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전압 계수는 저압인 경우에는 1.05 또는 1.1, 중압 고압인 경우에는 1.1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태브란의 정리에 의한 오음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비해서 고장 전류의 크기는 상당히 커지겠죠. 10% 정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단락 고장 전류 계산을 위한 전압 계수가 되겠습니다. 저압인 경우에는 0.95, 중압 고압인 경우에는 1입니다. 자, 여기서 저압 1.05와 1.1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인 경우 플러스 6%의 오차를 가진 저압계통은 1.05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의 오차를 가진 저압계통의 경우에는 1.1을 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고장 전류, 최소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하는데 계통 전압에 이 최대 전압 계수와 최소 전압 계수의 각각의 팩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